안녕하세요. 빵빵빵 빵여사입니다. 덥다 덥다 하면서도 오늘 또 이렇게 동부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누워 낚싯대 에 카드 채비로 크리를 끼워서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지만 그래도 돌돔이네요. 방생해야죠. 방생. 낚시 스킬이 아직도 많이 많이 부족한 박여사에게는 카드 낚시 채비는 저에게는 마법의 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채비로 큰 어종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이 안주거리 정도 잡히고 또한 손맛은 아주 짱으로 볼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제격입니다. 1번통에 있는 저의 냉장고는 오늘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대신 1번통 앞쪽으로 이렇게 돌돔들이 빠글빠글한가 봐요. 던지면은 돌돔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쥐치도 잡히고 볼락도 잡히고 하지만 모두 방생 중이네요. 할수 없죠. 그래도 손맛은 짱짱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그 찔리면 아파. 수건을 자꾸 멀리 휙 던져. 카드 채비를 사용하면서 가장 난처했을 때, 고기가 저렇게 요동을 치면서 난리를 칠 때, 바늘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엉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좀 귀찮을 때가 많아요. 배만 볼록하네. 알뱃나 보다. 잡아서 손만 보시고 작은 물고기들은 나중을 위해서 꼭 방생해 주세요. 돌돔이다 크다. 커. 엄청 크다. 제가 카드채비 낚싯대 사용하는 루어 낚싯대이고요. 바늘은 카드채비 10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큰거 사용하는 게 편해서 큰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합사 3호를 사용하고 릴은 300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야?
꼭큰 어종을 잡아서 먹어야 맛인가요. 그래도 손맛도 맛인데. 즐겁게 안전하게들 낚시들 하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